사자이다 땅의 신자 그러다 사 곡식 신과 땅의 신이라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곳이고 종묘는 역대 왕들의 신을 모시는 곳인데 이게 지금 많이 훼손됐어요. 옛날에 여기 막 유관순 기념관 본사인데 이걸 지금 복원을 하고 있어요. 복원을 하고 있고 이 원래 이 종묘에는 이 종묘 도서관까지도 전부 다 옛날에 사직단 자리였어요. 근데 이게 많이 훼손돼가지고 지금 요 사직단 뭐 이거 뭐 대례청이나 이런 거 좀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 2025년까지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올 때 거기도 원래 요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종묘 그 파출소도 지금 거기 하려고 하고 요. 계곡이 이 계곡 이름이 수성동 계곡이에요. 수성동. 네, 경제 정선에 이제 수성이라는데 여기는 희민교가 나와요. 희민교. 양반 이제 희민교 이제 큰 돌을 두 개 내서 이렇게 하는 희민교가 나오는 건데 이 계곡이 참 아름답고 그래서 요 저 거기 저게 이제 치마바위라고 그 중종 반정 때 중종의 부인이 신씨 부인이 일주일 만에 쫓겨났어요. 근데 그 자기 신수군이라고.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연산군 편에 서 있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그 죽었어요. 그래서 반정의 그 딸이 왕후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쫓겨났는데 여기서 이쪽 동네 살았어요. 여기 살았는데 그 중정이 저 등복궁에서 맨날 자기 부인이 그리워하니까 중정이 저 부인이 신씨가 이 안에 이제 치마를 걷다 걸어놓고 아 이때 치마를 보라 그래. 그래서 이게 치마바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왜 서울이 되는지 그 서울의 의미가 서울 한자가 없잖아요. 요 뒤에 가면은 국사당이 위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위가 선바위라 그래요. 그게 스님이 장삼을 입고 이렇게 이런 모양의 구멍뻥 뚫은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인데 그때 무학대사가 그 바위를 도성 안으로 성곽을 쌓아야 된다. 저희 이제 우리 18.6km거든요. 성곽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주장하니까 이 정도전이는 유학자라. 그 불교가 승세하면 안 된다. 그래가 그걸 그 안으로 도성 밖으로 쌓아서 서로 막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가 이제 이성계가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4월 달에 갑자기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이 눈이 그 도성 안으로 거기, 저, 응달아 양달아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인데 결론적으로 누구 말이 맞냐면 정도전이 말이 맞아. 그걸 선바위를 도성 밖으로 국산 도성 밖으로 내고 그 안으로 이제 이 한양 도성을 쌓게 됐어요. 쌓게 됐는데 그래서 그 서울이 뭐냐면 그 서울에 이제 설 눈설자야 그게. 설의 눈의 울타리 울자야. 울타리로 해서 도성의 경계 서울이랑 도성 경계됐다. 설 울리서 이 발음이 변경되면서 서울이 된 거예요. 설, 눈설자에 서울, 그게 울타리로 정해졌다. 서울의 경계선 정해졌다. 그래서 서울이 거기서 어디 나온 거예요. 설, 울이 되고. 정확한 그 원이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이게 찾아보면, 근데 요게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서울은 한자가 없잖아. 우리나라가 원래 동양 한자 문화권인데, 왜 서울은 한자가 없냐? 부산도 한자, 대구, 웬만한 도시 다 한자가 있는데, 서울만 한자가 없어요. 순우리나라 말. 그래요.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그 서울의 그것이 그 도성의 경계에서 그래서 설울. 오늘의 원. 화제가 순수한 오늘, 내일의 우리말이에요. 화제. 그 찾아오시면 되고. 어제 그제도 다 우리말이에요. 왔네. 그 화제. 어제 그제. 화제. 네. 어제 그제. 아, 어제 식의. 그제? 그 다음에 뭐야? 내일. 화제. 내일이 화제. 내일이 화제. 네. 아, 그냥 그거는 갑자기 그 서울 말씀하셔서 혹시. 오늘도 무슨 어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 여기 지금 지식탐방 하는데 8가지 그 집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집의 용도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전당합각 재헌 루정 이래가지고 전
근정전, 인정전, 전, 당. 당이 붙이는 집이 있어요. 합이 붙이고, 각. 규장과 각이 붙이는 집이 있고, 저 합, 뭐 합자가 붙이는 집이 있고, 각. 전당 합각, 제, 낙선제, 제, 헌, 동헌, 루. 경해루, 영남루, 광한루, 루자가 붙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 뭐 압구적, 이런 정자. 정자는 경치를 보이는 거야. 그 집의 어떤 용도, 어떤 용도로 집을 지냈다 따라서 여덟 가지 풍계에 따라 집을 지었어요. 그래. 그래서 집의 종류도 보통 정자는 이건 우진각 지붕이라고 그래요. 우진각 다 모아져, 우진각. 모아지는 지붕이고, 또 팔짝 지붕은 이렇게 형복궁이라든지 팔짝을 딱 떼지고, 그 다음 맞배 지붕. 우리가 보통 시골 맞배 이렇게 서로 맞아요. 요것만 딱 이렇게 지는 지붕. 이렇게 해서 집의 어떤 용도에 따라가지고 맞배 우진각이냐, 팔짝 지붕이냐, 또 여덟 가지 풍계에 따라 집의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집의 이름을 지었어요. 아니, 어지림자에다가 임금왕자잖아요. 임금왕자에 예산자 했는데 이게 일본 일제시대 때 이 새끼들이 왕자를 바꿨어. 임금왕자 앞에 나리자를 붙여놨어. 이게 94년도에 우리나라 다시 지금의 인왕사 임금왕자를 바꿨어요. 왕자를요? 왕자가 옛날에는 나릴변의 임금왕자 이렇게 또 일제시대에 그걸 바꿔놨어. 근데 그걸 누구 발견을 못했어. 근데 그 원래 당초에는 원래 임금왕자, 어지린자 임금왕자 인왕산이었는데 일제강점기 36년도 있으면서 일본인들이 이거 하니까 나릴자, 나릴변의 임금왕자 이게 이제 왕자예요. 왕자 이런 왕자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지. 그래서 94년도에 다시 이제 임금왕자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인왕산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게 이제 이 이성계가 처음에 이제 이게 저기 누구야? 고종 때 중건했어요. 원래 한 300년 동안 저게 신진한테 불러가 저 안하고 창도궁에 살았다고 왕들이. 그래요. 고종 때 와서 대원군 때 와서 저 대원군이 벌써 대원군이 저 경복궁을 복원을 했는데 그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불이 났어요. 글쎄 불을 안 나기 위해서는 불을 하마를 잡기 위해서 강화문 앞에 두 개 해태상을 세웠어요. 해태상을 저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 이쪽으로. 아, 우리 이쪽으로죠. 지나가는.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역사 얘기니까. 근데 저 경복궁 옆에 이제 하마상 세웠잖아요. 저기 이제 불을 잡아 불을 안 하는 그런 거래. 네. 그런데 남자 북경무가 있잖아요. 좌측에 청룡. 자, 좌측엔 저 안산이 있어. 우백호 인왕산이야. 남주장 남산이 있어. 북현무 저게 현무의 백악산이요. 그래서 산인데 그런데 그 남산이 옛날에 목멱산이라고 했어요. 목멱산. 목멱산 뒤에 보이는 산이 뭔 산인지 알아요? 그게 바로 관악산인데, 관악산이 풍수학적으로 화기를 품고 있는 산이야. 근데 그것이 이 남산이 더 높아야 저게 안 보여야 되는데, 보면은 그 관악산이 더 높으니까 그렇다고 경복궁이 불이 나요. 그래서 저 해태상을 저게 좀 더 커서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그때 정도전 해볼 저게 좋은 징조다. 그런데 저게 어디를 보고 있어요? 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밑으로 봐야 되는데 경복궁을 내려다보면서 불이 나면 확 불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저거 자세히 보세요. 지금 해태상이 위에서 보잖아. 근데 여기서 딱 보여요. 저거 설명하면 잡는데 안 보여? 이리 와. 해태상 보면 해태상이 보이죠? 가장 많은 게, 가장 많은 나무가 어디냐면 경해루에 11개가 있어요. 이렇게 막 그 삼장법삼, 서유기, 마요나 뭐 11개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정전에 9개, 남대문에 9개. 이제 그 옛날에는 전부 다 그런 잡상을 설치하는데 그게 왜 설치하느냐면은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당나라에 이세민이라는 당태종이야. 이세민이가 당태종이 자기가 당나라 정권을 잡아가지고 궁궐에 사는데
밤마다 악몽을 꾸고 꿈을 꾸는데, 악귀들이 그 잠자는 그 욕말이 올라가서 기와장을 아니다 자꾸 그 이세민한테 집어던지, 기와장을 막 집어던지는 거야, 기와장을. 잠을 못 자는 거야, 이 이세민이가, 당태령이. 그래가지고 그 당나라 유명한 그 점쟁이를 불러가 다 이거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악귀를 쫓기 위해서는 거기 그 잡상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당태종이 있는 데는 11개, 그 아들은 세자는 뭐 9개, 7개, 그리고 홀수잖아. 왜 홀수냐면 홀수가 귀신들이 싫어한대요. 그 잡귀들이 그 실에서. 그래서 항상 홀수예요, 그거다. 홀수를. 그래서 우리가 제사진을 떠 술을 3번 돌리고 상세빠지게 삼자가 상당히 홀수가 집을 다 짓고 보니까 그걸 안 썼어. 아이고, 집이 완공이 안 됐어.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맷돌 한자리도 없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못 돌리잖아요. 그걸 어처구니라고. 나중에는 중종이 이 중종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중종 반정을 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아까 했던 그 치마바이 자기 그 부인이 이제 장경왕후가 그 치마바이 그 했는 것처럼 장경왕후가 꿈을 꿨는데 이제 그 평소에 자기가 궁궐에서 타던 말이 자기 집 마당에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 그래서 그 꿈속에 망이 나타나 그걸 해서 이제 그 여물을 이제 주는데 이 말이 좋아가 히히 하고 막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 앞에 바위가 돼있더래. 그래서 이게 이빨 맞대. 희한하게 스토리가 만들어. 이게 뭘까 여기 있는 거? 나무. 나무 이름을 아시라니까. 나는 이제 얘기해 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뭐야? 고들빼기. 그래. 아, 안에. 이 안에. 야, 여자. 이게 고들빼기인데 왜 고들빼기냐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숙종대왕 때 강원도 산척에 아주 효자가 살았어요. 효자가. 효자가 살았는데 이 효자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이 효자가 맨날 저 산에 나무하러 가서 나무해서 나무를 장작에 태백신에 팔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웃 동네에 또 둘이가 나무를 잘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서 그 네 명이서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갔다 길을 잊어먹었어. 길을 잊어먹어가지고 아니 그 이제 그 어머니가 아들이 밤에 안 들어오니까 119 신고를 한 거야. 막 헬기 뜨고 막 소방차 와서 막 뜨고 했는데 못 찾은 거야. 겨우 찾았어요. 찾아가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온 거야. 3일 동안. 그래가 너는 그 산에 3일 동안 뭐 먹고 살았냐니까 이거 뜯더니만 이거 먹고 살았대. 이 풀이 뭐냐 아무 동네서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형이 되게 똑똑한 놈이야. 그래 보니까 그 형제 두 명이 고시야, 그냥. 고시가 두 명, 배시가 한 명, 이시가 한 명, 그냥 고둘 백이 이래가지고. 아니, 그때 어디 헬기가 있고, 119가. 저기 보이는 게 저게 이제 석화중이에요, 저기. 서울미술학교. 저게 상명대학교. 저쪽에 저게 저, 족두리봉에다가 쭉 향로봉에서 저 3호봉 그다음 비봉 그 진흥왕 순수비 국보 14호 진흥왕 국가산 진흥왕 순수비에서 3호바위 그래서 이쪽에 백사국이라도 얘기해 줘야 돼. 대남문까지 백사계 제일 높은 데가 어디? 백사실 계곡은 네. 이거 넘어지 요 고격도 다음에 우리 다음에 백사실 계곡 한번 갑시다. 저 높은 데 저는 뭐라고 해요? 향로봉 공짜 좋아 그래서. 그 요 비봉에서 이렇게 넘은 아들이 이제 문종 있잖아요. 네. 문종의 동생 이제 수양대군인데 문종이 1414년도 딱 2년 2개월 하고 왕을 하고 죽었어. 일찍 죽었어. 몸이 병약하고. 그때 단종에, 자기 아들 단종에 물렸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육신의 생육신, 사육신, 수양대군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청령포로 노상 보내고 가는데, 바로 이 앵두나무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서 여기 야사에 나와. 역사책에 나와.
그런데 문종이 문종은 왕비가 되게 이제 그 이뻤는데 이 문종이 그 왕비가 결혼을 세 번 했는데 약간 새꼬리야 새꼬리. 그러니까 남자를 싫어해. 새꼬리인데 왜 남자를? 첫 번째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은 또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문제야. 밤마다 문종이 시달렸다 그래요. 의무방어전도 한두 번이지 맨날 의무방어전 하니까 완전 문종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한 번 코피라고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그때 세종 자 그때 대왕이 이제 그 황희정승한테 세종이 그 문종이 있을 때 한번 가보라 하니까 가니까 그 문종이 사는 궁은 동궁이라 그래.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이냐 그 동궁이라 동자 동쪽에 이제 아, 떠오르는 태양이나 거기 딱 있는데 그 동궁 안에 우물가에 있잖아. 또 참 우물가에 연못가에 앵두나무가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 황희정승이 세종대왕한테 전하, 저 앵두나무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 세자가 참 여러 가지로 큰일 납니다. 이러니까 아 그거 우리 좋아하잖아. 근데 앵두나무가 그 문종이 좋아하니까 문종왕 정순왕후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이 내관들이 자꾸 이거는 번식을 접을 붙여야 돼요. 접붙여가지고 앵두나무가 많아질수록 그 휘빈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휘빈 그 당시에 이제 병조참판 딸이었는데 휘빈이라는 여자가 되게 새꼴인데 앵두나무가 많이 심을수록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문종이 그런 줄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인간도 그래서 앵두나무가 어떤 있냐면은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물동이 호미자로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듣던 서울로 니 물때 가서 이쁜이도 금순이도 담보찜을 쌌다네. 이게 이것저 노래라고. 그 다음에 2절은 뭐야? 석유 등잔, 촛불 속에 동네 총각 열받았네. 어? 석유 등잔 바람 속에 동네 총각 열받았네. 올가을 풍경가에 장가들러 하였건만, 신부감이 서울로 도망갔으니, 복돌이도 금돌이도 나무짐을 쌌다네. 이게 2절이야. 또 3절도 있어요. 3절은 뭐냐면, 서울이란 요상한 곳, 살못한 곳 못되더라. 새빨간 그 입술에 웃음 파는 에레나야. 헛고생을 그만하고 고향에 가자. 설득하는 금돌이의 이쁜이는 울었네. 이게 3절인데 이것이 신의 상황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냐면 첫 번째는 이쪽 한 번. 이 아가씨들이 전부 다 도시로 나가는 거야. 호미자로 내던지고 바람이 났어. 우물가 이 왜 바람 났는지 조금 얘기하고 두 번째는 총각들이 갔어. 왜냐하면 신부감이 없어. 그래야 총각들이 또 도시로 가서 이쁜이 찾아갔어. 세 번째는 서울에 가보니까 그 웃음 파는 에레나가 돼 있어. 이쁜이가 양공주가 돼가지고 이 새빨간 그 입술에 웃음 파는 에레나야 이렇게 나와요. 그 가사에 그 양공주가 되어 있는 거야. 헛고생을 그만하고 시골로 가자. 설득하는 금동에 이쁜이는 울었어요. 이제 다 돌아간다. 이 그 당시에 59년도 1950년도 후반의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건데 왜 그런 노래가 나오고 가사가 나왔냐면 이 앵두나무 때문에. 이 앵두나무가 뭐냐면은 이 앵두나무는 우물가 식물인데 이 앵두나무는 여성의 호르몬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만약에 사모님이 밤마다 재미없어 이걸 갖다 그 발 한 그루 심어놔봐 밤마다 괴로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앵두나무를 내가 내 친구 종댕이 경동시장에 약재상 하는 한약재상 하는 그 물어보니까 여성이 원기 떨어 될 때는 이 앵두나무 뿌리를 약재 쓴대요. 그래서 이 앵두나무 그래서 이 앵두나무 그러니까 이 앵두나무 여성의 대개 원기를 왕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앵두나무 앵두나무 처녀. 이상으로 오늘 마지막 셀레바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멜트라스 남자 기회가 잡혀 있습니다. 죄송하니까.